네, 다음은 연주님께서 경인양행 7,18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내일 이 종목을 정리하고 5G 섹터로 바꿔 타고 싶다. 올바른 판단이 될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5G 섹터 교체 동의합니다. 네. 일단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염료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재료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디스플레이 또 포토레지스트 관심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렸던 염료 사업이라든지 포토레지스트 소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핀 사업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경험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서 후발주 역할만 해왔다라는 게 조금 약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 역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실적 캐파를 늘릴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주고요. 실질적으로 이 포토레지스트의 기대감 뉴스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생산 캐파를 오히려 더 늘리면서 사업 집중을 좀 해왔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이 사카린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은 손실 구간도 아니고 좀더더 빠른 수익을 위해서 좀더더 모멘텀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면은 5G 쪽으로 옮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경인양에 대해서는 사실 속도가 언제 어떻게 시세를 보일 건가? 좀 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후발주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이 보이고 나서 따라오는 형태, 같이 눈에 띄는 종목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정 정치적인 정치인의 방문 이런 뉴스가 과거에 있어서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 외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 내용들을 했을 때는 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크게 선호하지 않을 것 같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재정 지원 정책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집중 이제 더 가시화되기는 정책이 인프라 투자 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인프라 투자라는 뭐 건설이라든지 다른 에너지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은 또 여기에 5G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5G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이 종목이 밀리지 않는고 뭐 현재 위치라 하여도요. 5G 종목 교체 가더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좀더더 반등을 노려본다면은 상단에 주가 차트 보시면은 검은색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는 위치, 장기 평선에 걸쳐 있는 위치, 7,550원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